그럼 제가 맞춰볼게요, 이제. C7, T3, 업나이트, 베젠, CFX.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거의 확신해요. 네. 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저희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바로 피아노 소리만 듣고 가격 맞추기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피아노는 100만원대부터 2억원대까지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피아노들입니다. 쉽게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오늘 촬영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요. 네, 과연 오늘 이 피아노를 월드클래스 임동혁 피아니스트님께서 소리만 듣고 맞추실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는 컨텐츠예요. 근데 저는 왜 이러고 아, 네. 8천만 원? 네. 네, 한번 연주자분을 모셔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활발한 연주를 하시면서 다양한 피아노를 연주해보셨잖아요. 물론 피아니스트 숙명상 갈 때마다 새로운 피아노가 기다리고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뒤에 5대의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어요. 3천만 원하고 4천만 원 사이 요거를 좀 맞추기 힘들겠네요. 뭐 나머지는 뭐 쉽게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대 중에 몇 개 맞추실 수 있으신가요? 3개. 아까는 첫 번째 피아노. 지금 이게 다 리드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다음 걸로 가볼까요? 네, 손 뻗어 보시면 다음 피아노가 있거든요. 네. 사이즈가 처음에 쳤던 피아노보다 작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건반이 그 깊이가 얇고 소리도 좀 얇은 편이고 깊이도 조금 이 피아노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편이고 음량도 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풍부한 소리를 갖춰져 있지 않고요. 예. 사실 이 피아노가 지금 잘 뭐 처음에 봐서 이게 별도적인 기준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얘는 아마 C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요? 업나이트네요. 이거는 얘는 업나이트인 것 같아요. 그만 쳐도 될 것 같아요.
라이젠 같은데. 이게 마지막 편이에요. 엑스고 얘는 다시 한번 쳐봐도 돼요? 네.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네네. 처음으로. 처음으로가 아니라 옆으로 갈게요. 제가 아까 업나이트라고 했던 피아노죠, 얘는? 네. 얘는 패스할게요. 이게 두 번째 피아노죠? 네. 얘도 알았어요. 첫 번째 피아노로 갈게요. 뭐가 있다고 하셨죠? 피아노 야 업나이트 있고 C3, C7, 레젠드로퍼, 네. CFX. 그럼 제가 맞춰볼게요 이제. 네. C7, C3, 아! 업나이트, 베젠, CFX. 확신하십니까?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업나이트는 100% 확신하고 CFX도 확신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CFX도. 아 그리고 얘도 얘 두 번째 피아노가 C3라는 것도 대충 알 것 같고요. 아니요 거의 확신해요.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격에 상관없이 제가 제 마음에 제일 들었던 피아노를 얘기를 하자면. 네 번째 피아노랑 다섯 번째 피아노는 우열을 가릴 만큼 둘 다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CFX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CFX를 더 편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FX 그리고 네 번째 피아노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피아노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아노 그 다음에 업나이트 이렇게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틀리셨습니다. 아씨 저 C3가 자동 피아노로 엄청 밖에 있어서 소리가 터졌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얘도 그러면은 크기가 2m 10, 2m 8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m 14cm. 네, 큰 피아노는 아닌 것 같아. 예. 네. 얘 소리 왜 이렇게 쨍쨍, 왜 이렇게 잘 나? 그리고 아씨 틀린 게 분하네. 특히 베젠도프를 만약 치더라도 임페리얼 풀 사이즈만 쳐봤지 이런 작은 사이즈의 베젠도프를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눈 열고 쳐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아 아쉽다 왜 그걸 갖다 못 맞췄을까 내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1억 7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못 가릴 정도였으니까 조금 돈이 부족하신 분은 저 피아노를 사도 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베젠도르프 길이 짧으신 것도 맞추셔가지고 네
아, 하나를 틀렸네. 하나를 틀렸어. 아쉽다, 까비. 아, 네, 오늘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근데 하나를 틀려가지고 굉장히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 일부러 저희가 오늘 피아노마다 좀 사이즈를 다르게 더 어렵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것까지 다 주셔가지고. 아, 그거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 현이 길수록 더 풍부한 소리를 내는데 짧은 피아노는 건반 깊이가 좀 얕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밟아보면 이게 몇 cc인지 대충 감은 오니까. 뭐 쟤는 제가 원래 CFX는 굉장히 좋아하는 피아노이기도 하고 그 CFX 소리가 엄청 커요. 그게 그래서 딱 치는 순간 너무 풍부한 소리가 나니까 액션도 깊고 깊으면서도 치기 굉장히 편해요. 모든 연습 안 해도 잘 칠 수 있는 피아노예요, 저 피아노는. 네. 또 아까 왜 그랬니? 쉬었고 너무 쉬었고 너무 쉬었고 얘는 조금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냥 좀 약간 C7 다음에 얕은 피아노가 나오니까 C3일 것이다 라고 넘겨짚은 것이 좀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베젠도프로 제가 평소에 좀 많이 쳐봤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몰라 저는 베젠도프 좀 긴 피아노를 갖다 놨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베젠도프가 어떤 사이즈가 왔다고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길이 짧은 것도 맞췄는데 이거 딱 치는 순간 건반이 너무 얕고 C7, C3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